보아하니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군요. 주변에 있는 건 크리스탈일까요? 오는 길에도 대량의 크리스탈이 보관된 방이 있었네. 가자미 파들은 거기서 마물을 낳고 있는 것 같았네만. 아마 저것은 고대인이 이데아를 담은 크리스탈일 겁니다. 즉, 이곳에는 그들이 확립해온 만물 창조의 개념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다면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 토론의 기록인 걸까요? 그들이 하이델린의 소환자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 베네스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에메트 셀크는 조디아크라는 강대한 힘을 둘러싸고 인간들의 의견이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족쇄가 될 하이델린을 만들어냈다고. 그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까지 얻을 수 없었습니다만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 일단 베네스파라고 부르면 될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의 토론 내용이 보관되어 있는 걸 보니 이곳 애니드라스라는 장소는 베네스파의 거점이라 생각해도 되겠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든 조금 전 기록이나 다른 기록을 더 보고 싶긴 한데. 기록이 재생될 때 저 단말이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좋아요. 시도해보죠.
이게 무슨 소리죠? 조디아 그를 소환할 때 엘리디 부스가 핵이 되었다는, 즉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우리 앞에 나타난 엘리디 부스는 대체 뭐였던 거야? 이건 대체 무슨 소동인가? 아, 돌아왔나.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네. 저들은 위병단과 공예관에서 일하던 자들인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다네. 물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도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에 적어도 인수인계할 시간을 달라고 설득하고 있었다네. 아무래도 그 빛의 전사 아르버트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은 어둠의 전사님 아니십니까? 당신이라면 알아주시겠지요? 우리는 빛의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당신들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탈리움뿐 아니라 세계의 힘이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당신도 그렇고 빛의 전사님도 영웅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여행하다 누군가를 도와주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빛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이 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나 빛의 전사님의 뒤를 따르고 싶으니까요. 이건 어려운 문제로군. 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닐세. 게다가 영웅이 걸어온 길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 자네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걸세. 단지 이 일을 그 하얀 조종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뭐지 저 하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건 유성우?
뭐지?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나한테도 이상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듣고 느끼고 생각하세요. 나도야. 나도. 그게 바로 빛의 전사로 눈을 떴다는 증거다. 빛의 전사님. 그 목소리는 빛의 의지에 의한 것.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특별한 힘에 눈을 떴다는 증거다. 빛의 전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각성했다는 뜻이라고. 내가 빛의 전사로. 그런 힘이 나에게도. 정말이야? 내가 영웅이 된다고? 잠깐! 무슨 목적으로 빛의 전사가 되라며 사람들을 부추기는 건가? 저 하늘의 이변도 당신 짓인가? 그 질문에 전부 대답할 생각은 없지만 별이 떨어지는 환영은 내가 보여준 게 맞아. 그 환영을 보고 떠올리는 자도 있을 거다. 과거 그 영혼이 본디 갖고 있던 힘을. 이제야 깨달았나? 너의 불완전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 너희들이 초월하는 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갖고 있던 힘의 한 부분이다. 비록 혼이 갈라지든 죽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이 되든 에테르 자체에 새겨진 지난날의 흔적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 힘은 에테르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종말을 떠올릴 때 드물게 발현된다. 그래서 별이 하늘에서 내리는 환영을 보여준 거야. 권속을 원하는 하이델린이 몇 번이나 찾아왔듯이. 유성우를 목격한 후에 초월하는 힘에 눈을 떴다는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이델린이... 하이델린의 목소리가 별의 중심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평범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안 들리겠지만 초월하는 힘을 얻은 자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 신과 연결되어 빛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저 사람들에게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답이야, 위례 양제. 하이델리는 그렇게 권속을 늘리기 위해 때로는 환영을 만들고 때로는 작은 별을 끌어들였어.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당신에게는 적인 하이델린의 권속을 늘리면서까지 무엇을 이룰 생각입니까? 저? 나도 보다시피 빛의 전사라고. 난 저들과 손을 잡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 일어날 거야. 너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그저 그뿐이라고.
또 실패로군. 술식 변경이 잘 안 된다면 총매인 피를 마법 도구에 담아야 하나? 괜찮습니까, 수정공? 이제 좀 쉬지 그러나. 계속 무리하면 몸이 견디질 못할 게야. 괜찮네. 나에게도 소망과 결의가 있다네. 부디 계속하게 해주게나. 또 이 꿈인가? 허, 똑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요? 참고로 어떤 꿈이죠?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거리가, 세계가 불타는 꿈이다. 옛날부터 반복해서 꾸고 있어. 종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드문 일이군요. 헤메트 셀크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군. 흥미가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 뭐, 저도 거의 들은 이야기지만 말이죠. 과거 이 별에서 일어난 종말의 재앙에 대해